our winter coats in the spring. So lately I was thinking I never told.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꼬마 손님 한 명이 조심스럽게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찾는 물건이 없는 걸까요? 이내 편의점을 나서는 꼬마 손님. 얘가 이제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좀 두리번거리더니 이제 다시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 엄청 크게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꼬마 손님은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를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가 팔찌를 하나 차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 이름이랑 뭐 어머님 연락처 그게 이제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연락을 했죠. 전화하고 나서 몇 분 내로 바로 오셨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아이의 엄마와 바로 연락이 닿았고 사장님의 사탕 선물도 거절하고 엄마만 애타게 찾던 꼬마 손님은 몇 분 뒤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편의점을 나선 두 사람. 그런데 2주 뒤 모녀는 뉴스에 등장합니다. 어젯밤에 3살짜리 아이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다 지나던 시민들에게 발견됐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아이가 또다시 엄마를 찾아 길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편의점에 갔다가 물건을 다 사고 이제 차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 지금은 여기에 눈이 다 녹았는데 이렇게 일자로 눈이 있었거든요. 저 사이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영하 18도의 차가운 길 위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는 아이. 더 놀라운 건 아이의 행색이었습니다. 추운 듯 잔뜩 몸을 움큰 채 정민 씨의 차 앞을 지나가는 아이. 아이가 머리를 풀고 있었고 그다음에 위아래 내복을 입고 있었고. 내복만 있었어. 네. 아이는 어쩌다 내복 차림으로 차가운 거리를 떠돌고 있었을까. 서둘러 차에서 내린 정민 씨 부부는 아이를 들쳐안고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저희가 안고 처음에 이동했거든요. 그때는 되게 많이 축축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눈 같은 게 묻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배변이었죠. 몸을 녹일 따뜻한 음료 한 병을 먹이며 살핀 아이의 상태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대소변이 묻은 내복 차림으로 엄마만 찾던 아이. 울면서 뭐 엄마를 찾아야 된다, 엄마를 찾게 도와달라, 엄마 쫓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서 나왔다. 아이랑 대화하면서 자기 팔찌가 있다는 걸 또 얘기를 해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번호가 전에 꺼져 있어서 전화 연결이 안 됐고. 정민 씨 부부는 결국 경찰에 미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도 한참 동안 아이의 엄마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여자. 몇 분 뒤 다급하게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온 여자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다독입니다. 모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아이에게 입히고 편의점을 나선 모녀. 그날 아이와 엄마는 경찰의 판단으로 강제 분리됐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아동이 그런 상태로 바깥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가보니까 집안 상태로 청결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많이 좀 청결하지 않았어요. 청소가 안 된 상태여서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일단 분리를 한 거죠. 아이는 배가 고파 집을 나섰다가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길 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살이 된 수빈인 그날 엄마가 없는 집에서 9시간이 넘게 홀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닌가 숙모 A씨를 유기와 상습 방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혹한의 날씨에 아이를 길 위에 떠돌게 한 무책임한 엄마. 뉴스 속 여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제 엄청 울었어요. 이야기하는 애기 엄마가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애를 그렇게 내키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겠죠. 한순간에 떨어지니까. 아이와 분리 조치가 된 뒤 후회에 눈물을 쏟았다는 여자. 이웃 주민은 그런 여자를 두둔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걸로 봤어요.
없다. 지금까지 본.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을 때 자전거 타고 둘이 놀러 다니고 그런 모습 많이 봤죠. 애가 엄마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 딱 보면. 근데 어제 그 이야기 듣고 뭐 그래 사람들은 아닌데 왜 그랬지. 이웃의 눈에 비친 여자의 모습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뉴스 속 여자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연일 그녀의 이야기로 시끄러웠지만 침묵을 지키던 여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와의 담당 PD예요. 아, 근데 이것 또한 오해가 생기면 어떡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고. 한참을 망설이던 여자가 계세요. 우리와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어른들도 추운 그런 날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에 정말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일하는 게 뭐라고 그거를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